오늘 오전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신기한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조회수가 얼마 없는 이 영상. 그런데 이 높은 테니스 공탑을 그 어떤 접착제도 없이 쌓았다는데요. 그렇다면 공과 공 사이의 마찰력만으로 쌓았다는 건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한번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선생님. 왜요? 왜 또 카메라 들고. 근데 이거 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 조금 바빠요. 조금 바빠요 지금. 봤어요 형님. 왜요? 저거 어떻게 쌓은 것 같아요? 테니스 공이네요. 친 거 아닐까요? 테니스. 그냥 마찰력만으로 쌓은 거라는데. 접착제 없죠? 네.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근데 같이 해주실래요? 그럼 저 이거만 끝나고 갈게요. 3등이거든요. 빨리빨리 고! 고고고고고고고고. 형님 빨리 오세요. 네 잠깐만요. 뭐야? 제가 과연 마찰력만으로 테니스공으로 탑을 쌓을 수 있을지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방법을 좀 보니까 형님 근데 이거 한 번에 하면 어떡해요? 제가 땀을 못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쌓았죠? 네. 네. 오! 오! 제가 말죠? 쉽게 안 될 거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방님. 뭔지 저 할 것 같아요. 테니스 공 협박하고 있는 건가요? 저 이번에 하면 어떡하죠? 아,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모서리에 세 개가 있잖아요. 하나씩 일단 빼라고 할 거거든요.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요, 방님. 여기다 얘부터 볼게요. 아, 말이 안 돼요. 오! 어? 어? 와! 이대로 고 이대로 갈게요. 야, 안 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까 한 번에 하실 수 있다면서요. 말이 안 되잖아. 오빠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이번에 제가 쌓아볼게요. 근데 제가 좀 짬밥이기 때문에. 오야. 짬밥이에요. 그냥 하실 수 있다면서요. 한 번에 하면 어떡하냐면서요. 저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어? 이거 안 올라가네? 여기 뭔가 오 했죠? 방금 정 때릴 쳤는 줄 알았어. 손놀림이 막 될 줄 알아 친구야. 아 진짜 짜증나네 이거. 안 받을 거예요. 완벽한 피라미드예요. 동시에 봐줘야 되나? 동시에 봐줘. 한번 이쪽 한번 봐줘. 에라 저를 직관적으로 보이는 대로만 쌓아봅시다. 잡고 계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버티고 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또 테니스 쌓아야죠? 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데? 가능해, 이게? 제가 봤을 때 마이크 님맹님 영상 속의 사진이 네. 이 상태로 지금 한 9층 높이가 쌓아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지금 다 놓자마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살게 무너. 안 돼, 메이크라니까요. 공을 뿌슬뿌슬하게 만들면 마찰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탑볼 한번 갈아보는 거 어때요? 아우. 대화가 큰일 났네. 테니스 공이 잔재. 애들이 뜯겨 나가고 있어. 형님, 콘텐츠 망했어요. 안 돼. 근데 처음에 되잖아요. 한 번 하면 어떡하지?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여기 어째 말이 안 돼요. 영상이 페이크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구글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크인지 아닌지. 네. 선생님. 네. 이거 페이크 아니라는데요? 맞다니까요. 저 어떻게 페이크 아니에요? 아, 이거 찐이에요. 봐봐요. 자, 이 영상 보시면은 어? 다른 접착제 같은 거 안 썼다는 뜻이잖아요. 찾아보니까 이걸로 뉴스도 하나 있더라고요. 뉴스가 있다고요? 마찰력만으로 테니스공 탑을 쌓은 물리학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물리학자인 저 사람 물리학자예요? 그니까요. 이 사람 물리학자인가 봐요. 그래서 됐나 보다. 아! 물리학자만이 가능한 탑 쌓기인가? 한번 더 해볼까요? 와!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요. 정태님은 진심이 너무 부족했어요. 과연 소용이 있을까요? 탑코가 지면을 잘 잡아주는 동시에 빼는 걸 잘 못하게 해서 양날의 검이에요. 좀 연구를 해 오시든가 아니면 물리학 그 석사 박사를 따 오시든가. 일단 오케이 한번. 일단 오케이 우리는 실패. 그 이후로도 계속 시도해봤지만 아무리 해봐도 실패. 2층 높이만 간신히 성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단 영상이 거짓이 아닌 건 확인했으니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조금이라도 성공하신 분은 인스타에다가 인증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마찰력도 마찰력이지만 아무래도 숨자수도 많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런데 뭔가 마찰력만으로 공을 쌓았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마찰하면 보통 움직이는 상태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녀석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마찰력의 종류에는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있었죠. 이 공들 사이에는 정지 마찰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지 마찰력의 강력함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일단 정지 마찰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찰력 중 가장 강력합니다. 이렇게 꿈쩍하지도 않는 물건을 움직이기까지는 많은 힘이 들지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잘 밀린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는 것이 금방 납득이 잘 되죠. 이러한 정지 마찰력에 대한 재밌는 실험으로는 또 이 책 실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은 한 장 한 장씩은 아니고 두 장 두 장씩 이렇게 층층이 겹쳐서 결합을 하는 중인데요. 드디어 이렇게 다 겹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종이 한 장과 한 장 사이에 정지 마찰력은 크지 않지만 그 한 장과 한 장이 이렇게 모두 모이게 되면은 마찰력의 힘이 엄청 커지게 되는데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빠지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못 뺄 것 같고요. 도움을 요청해야겠네요. 가만 가만 선생님. 네. 정지 마찰력의 좋은 예시입니다. 절대 안 빠져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세울 수 있는 해결책이 생긴 거예요? 해결책은 없고 그냥 이제 미제로 남았어요. 아 미제예요? 미제 사건이구나. 하나 포기인 거구나. 네. 우와 이거 신기하다. 절대 안 빠져가지고 저희가 힘을 합쳐서 한번 빼보죠. 하나 둘 셋. 절대 안 빠져. 자 세게 해봐. 하나, 진짜 세게 해봐. 하나 둘 셋. 와 절대 안 빠져 절대. 와 미쳤다 이거. 미쳤죠. 와 미쳤다. 그죠? 네.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네. 하나 둘 셋. 이거 진짜 절대 안 빠집니다. 죽어도 안 빠져. 죽어도 안 빠져. 놓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형님 왜 안 해? 오케이 안 빠집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그죠. 오케이. 끝이에요? 기뻐. 도대체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영상 자료가 있다군요. 1톤까지 버텨내는 이 책의 힘. 정말 신기하네요. 이처럼 우리는 마찰력 때문에 운동에 방해를 받습니다. 책을 아무리 빼내려 해도 마찰력 때문에 꼼짝할 수 없죠. 마찰로 인해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는 마찰이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을 덜 들이기 위해 마찰을 줄이고자 하죠. 하지만 이러한 마찰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앉을 수도 없고 나아가 앞으로 달릴 수도 없습니다. 발이 바닥을 미는 힘에 대응하는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찰이 없다면 운동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집도 지을 수 없고 아름다운 음악도 들을 수 없고 빛나는 별똥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방해하면서 동시에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신비한 이 마찰력의 힘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마찰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크고 작은 내외적 마찰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